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이분이 오셨습니다. 김주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네, 김주영 선생님 오늘은 인사 없이 뉴스부터 할게요. 기시다가 방한 첫 일정으로 현충원에 갔는데 거기 일장기가 걸려있는 걸 보고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보셨죠? 기시다는 3대째 이어지는 군국주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놈입니다. 그런 놈이 현충원을 방문하도록 가만두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만, 아니 문제의 시작은 윤석열 취임이겠군요. 맞네요. 그리고 그곳에 일장기를 걸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라를 지킨 독립투사들의 영령이 모셔진 곳에 침략자의 깃발을 휘날리는 것, 그것은 역사와 민족을 팔아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친일 매국노의 선언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낸다는 입장이 이런 겁니다. 해외 정상이 현충원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의전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외국 국빈이 방문 시 호텔에 그 손님을 위해 특별히 개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충원은 호텔이 아닙니다. 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현충원 당연히 호텔이 아니죠. 거기다 기시다가 양국의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문적인 지저분에 분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미래 협력을 위해 내딛는다는 한 발자국이 꼭 앞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착실하게 한 발 한 발 역사를 거스르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지금의 윤석열 아닙니까? 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한시라도 급히 윤석열을 끌어내려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윤석열 취임 1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지난 1년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는 무참히 짓밟힌 채 민생 파탄과 국고 탕진, 국익 훼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에는 친일 망언이 일색이었고, 노동자를 위한 날에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촛불을 향한 탄압과 음의 모략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 또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오로지 윤석열 퇴진이라는 하나의 구호로서 더욱 단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네. 믿는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가진 힘을 믿고, 주인의 힘으로 바꾸어온 항쟁의 역사를 믿고,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오직 윤석열의 퇴진, 김건희의 구속만을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2년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준호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는 전국 집중이라 아마 안 나오실 건데 맞죠? 무대는 없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임을 위한 행진 백인 촛불 합창단의 담당자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네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 선생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